균형이 맞는지 잘 살펴보시고 등을 쭉 펴셨는지 살펴보시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정확한 동작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먼저 손 이제 편안하게 하시고요. 네. 어깨 좀 힘 빼세요. 힘 빼시고 등은 똑바로 세우시고 예 그런 상태에서 오른손 아령 한번 위로 쭉 팔 쭉 펴서 힘을 주듯이 해서 올려보세요. 쭉 올려왔다. 자 호흡을 입으로 내쉬면서 올리시고 다시 들이마시면서 내쉬고 이번엔 반대손 한번 할게요. 반대손 쭉 펴서 올리시고 올리면서 들이마셔요? 내쉬고 네 동작을 하실 때 내쉬고 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때 들이마시는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두 손 같이 올려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내리고 이번에는 손을 반대로 한번 해보시죠. 아까는 이제 앞으로 예. 했는데 뒤집어서 그럼 근육이 움직여주는 근육이 약간 다르세요. 다시 한번 오른쪽 위로 쭉 호흡 내쉬면서 올리고 네 정확히 어깨 높이로 딱 올라가는 걸 느껴보세요. 천천히 내리시고 이번에 반대쪽 반대쪽 천천히 호흡 내쉬고 천천히 내리고 이번에 다시 위로 쭉 올리시고 네. 자, 50견 같은데 사실은 50견 있으신 분은 이것도 사실 들기 상당히 힘들어 하세요. 네. 천천히 내리시고. 무겁다. 네. 상당히 무거운데요? 네. 그래서 이거를 8회에서 12회까지 이렇게 반복하시면 예. 이제 당연히 8회 이제 힘이 피로가 느껴지십니다. 예. 그러면 피로 느껴지시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8회에서 12회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예. 됩니다. 예. 요 아령호라는 요 정도 운동만 하면 되나요? 근데 호흡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호흡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뭐 많이 달라요, 뭐가? 아, 호흡은요, 왜 중요하냐면, 예. 운동하실 때, 정말, 그, 온몸의 근육에서 지금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산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그 방법을 안 해주시면, 이제 호흡이 곤란이 온다거나, 산소가 부족증이 생긴다거나, 네. 뭐 어지럽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 호흡이 중요하군요. 그래서 호흡이 근육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움직일 때 들이마셔라. 네. 아니, 내쉬고. 내쉴 때? 내쉬고. 운동하실 때 들어 올리거나, 네. 뭐 근육을 올릴 때 후, 내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 들이마시고 안정식 상태로 돌려. 예.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내리고 네 다시 반대쪽 하나, 둘, 셋. 네. 네. 근데 호흡이 너무 호흡에 알려드리려고 보시는 분들도 모르시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양손 같이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자, 두 번째 운동 가 예, 두 번째 동작은요, 이제 옆구리와 우리 저 50견 오시면요, 대부분 예. 이 승모근 쪽이나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굉장히 아프세요. 그래서 예. 이 승모근 뒤, 목 뒤 부분까지 같이 움직여주는 동작입니다. 옆으로 구부리셔서 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부려서 그대로 팔을 올려봅니다. 옆으로. 직각이 될 때까지 올렸다가 네. 내리고. 이번에는 펴서, 팔을 쭉 펴서. 펴서요? 내려주고, 예. 펴서 내려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 주면서 내려주고요. 자, 이왕이면 동작 다리 조금만 넓게 벌리시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펴서. 이번엔 다섯, 또 펴서.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력 운동은 반드시 양쪽을 반복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네. 50견을 네. 위한 어깨 운동을 배워봤고요. 또 하나 있나요? 한 가지 더 있나요? 네네. 이번에 이제 뒤에 등근육 같이 움직여주는 운동인데요. 네. 똑바로 쓴 자세에서 손을 뒤쪽으로 보내면서 아령끼리 부딪히는 동작을 해줍니다. 이거 동작은 조금 빠르게 하는데,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 다섯, 여섯, 등 쭉 펴시고요. 오, 여덟, 힘들어간다. 둘,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이번에는요, 손을 바꾸셔서,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돼요, 이게? 자, 시작.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네. 좋습니다. 그렇군요. 좀 운동하는, 손만 비틀어도 부위가 네. 좀 달라집니다. 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거 하나로. 예. 자리해 주시고요. 예. 강성호 씨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어깨가 좀 심해지나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더 해야죠. 네, 아까 네. 얘기하신 것처럼 꾸준히 좀 하시는 게 좋겠고. 근육 운동 꾸준함이니까. 예. 호흡이 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50견의 좋은 운동을, 근육 운동을 배워봤는데, 꾸준한 근육 운동으로 50견의 호전을 본, 병을 좀 나은, 궁금해요. 예.
한 가지 더 주의를 좀 해주실 거예요.